안녕하세요. 서동진 작가입니다. 오늘은 버거킹의 새로운 로고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확히는 버거킹 로고 드로잉 콘테스트고요. 부문은 어린이 청소년 부문과 일반 부문, 전문가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버거킹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드로잉 콘테스트도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네요.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한 번쯤은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원주에서 전시를 하면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이런 것이 있다고 추천해 주셨고, 저 또한 이야기를 듣고 상업적인 작품도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었던지라 과감히 도전하게 되었네요. 제 작업이 텍스처도 있고 색감이 강한 편이라서 이러한 로고나 기업의 IC, 엠블럼 같은 것에도 잘 어울릴 거란 생각을 종종 하곤 했었는데요. 이번에 작업해보니 여러모로 잘 어울리고 재밌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버거킹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킹세권이라고 하여 동네에 버거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골과 대도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정말 몇 군데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나왔는데요. 노원구 소재의 학교라서 저의 활동 반경은 그렇게 넓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묵동이나 석계역에서 놀았고 많이 나가면 청량리까지 나가서 놀곤 했었는데요. 그 당시 저희 친구들은 롯데리아에서 가격이 저렴한 대리버거나 새우버거를 먹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마저도 TTL 할인을 받아서 사 먹곤 했었는데요. 그러던 저에게 버거킹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당시 버거킹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상태였었는데요. 저의 삼촌이 대학을 졸업하시는 시점에 지금의 작은 어머니를 만나셨고, 작은 어머니께서는 그 당시에 버거킹에서 점장님으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어머니께서 한번 놀러오라는 말에 저는 친구들과 머나 먼 코엑스까지 가게 된 것이었죠. 그 당시 코엑스도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소였었는데요. 서울 지리를 잘 아는 친구들과 함께 갔음에 망정이지 저 혼자 갔으면 그 넓은 공간에서 미아가 될 뻔했겠죠. 저는 모든 것이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의류 브랜드들도 많았고 공간도 넓고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도저히 모를 정도로 복잡해서 당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는 스크린과 규모가 가장 컸던 극장이 코엑스에 있었던 메가박스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는 메가박스에 가서 영화를 예매한 뒤 메가박스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버거킹 매장 앞으로 가서 작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은 어머니께서는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셨고 저를 포함한 친구들까지 와퍼 세트를 사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의 작은 어머니는 서울 사람이시고 진정한 서울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또한 도시인의 아우라가 느껴질 정도로 멋져 보이셨어요. 저희는 와퍼 세트를 테이블에 가져와 앉았는데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와퍼의 비현실적인 크기와 매장 전체에서 나는 불에 그을린 바비큐 냄새, 그리고 어두침침하고 미래지향적인 코엑스의 분위기가 어우러져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예전이라서 그 당시 와퍼의 맛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겠지만 일단은 기존에 제가 먹던 햄버거와는 차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고기 자체가 달랐던 것 같아요. 뭔가 고급스럽고 오리지널 서양 바비큐를 먹는 느낌이었죠. 그을린 불맛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굉장히 배불리 먹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흐릿하지만 작은 어머니께서 나중에 또 먹으라고 포장된 와퍼를 한두 개 더 싸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런 햄버거를 매일 먹을 수 있는 저의 작은 어머니와 매장 직원분들이 매우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포만감과 감동스러운 식사를 하고 나서 반지의 제왕을 보러 메가박스의 상영관에 입장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저에게 닥칠 엄청난 시련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는데요. 저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반지의 제왕을 보러 간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도 이 영화는 매우 놀라운 영화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로 엄청났던 영화였습니다. 앉아서 보는데 긴장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메가박스 스크린의 크기도 놀라웠지만 사운드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나주구리 프로도 일행을 쫓는 장면에 와서는 너무 긴장되고 소변이 마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관객분들 대다수가 중간에 화장실을 갔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이렇게 재밌고 상영시간이 긴 영화인지 몰랐던지라 초반에 생각 없이 콜라를 계속 홀짝홀짝 마셨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을 가야 할 상황이 다가오니 콜라를 마셨던 것이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한계까지 참고 버티고 버티다가 화장실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겨울이 되면 코엑스에 가서 와퍼를 먹고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봤던 기억이 있네요. 물론 입장 전에 화장실을 꼭 들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버거킹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작업적인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작가로서 상업적인 브랜드와 협업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주의를 앞세워서 순수 미술 작품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작업을 확장해 놓는 것도 작가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업적인 협업은 팝아트 작가들만의 전유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브랜드들도 마케팅에 있어서 자사의 브랜드와 어울릴만한 매체의 아티스트를 필요할 수도 있고 작가들이 많이 보여주지 못해서 관계자가 섭외를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번에도 순수 미술 작업하시는 분들이 응모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다수가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출품을 하셨던데 제 주변의 동료 작가님들 중에서도 상업적으로 잘 어울릴 만한 매체를 다루시는 작가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로 해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버거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